자, 그러면 이제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나침반, 지도 위에다가 나침반을 보여주고 싶다. 자, 어떻게 보면 지도의 나침반도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구글 맵에다가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고 할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단말에서는 대부분 방향 센서를 기본으로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자체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단말 자체에 방향 센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센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위치에 대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걸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아, 위치 매니저죠? 로케이션 매니저하고 똑같겠죠? 자,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해서 자, 컨텍스트 점 해보면 자, 센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센서 서비스. 그러면 여기서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센서 매니저. 자, 이거는 자, 위에 매니저라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센서 매니저라고 해서 자, 센서 매니저로 캐스팅해서 맞죠? 그러면 이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위에 변수로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타입을 없애주면 자, 우리가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변수로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케이션 매니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센서의 값이 바뀔 때마다 내가 리스너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my location listener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밑에다가 클래스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클래스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저기에 my sensor listener라고 하고요. 이거를 implement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자 sensor 자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네요. 센서 이벤트 리스너.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면 빨간 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플리먼트가 안 된, 구현이 안된 것들이 있대요. 이 안에 넣어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그다음에 임플리먼트 메소드 클릭하면 자, 두 개의 메소드가 나오네요. OK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onSensorChanged라고 하는 게 센서의 값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런 값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센서의 이벤트 값을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벤트 안에 보면 values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에 대한 거는 이 values의 첫 번째, 즉 values 배열에 0, index 0을 넣고 index number 0을 넣고 확인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my sensor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센서의 값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전달받냐? 자, onResume이라고 하는 데 가볼까요? 우리가 놨던 onResume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 sensor manager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것 점 register listener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listener를 등록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만들었던 sensor listener인가요? 아, 객체를 안 만들었군요. 자, 여기다가 자, listener도 하나 등록을 해야 되겠죠? my sensor listener라고 해서 자, sensor listener 이렇게 한번 해 보죠. 그래서 이 sensor listener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listener는 new my sensor listener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아, 우리가 위치 기반의 로케이션 매니저와 마이 로케이션 리스너 했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죠? 오, incompatible type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아, 이 리스너가 아니라 센서 리스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 센서 리스너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를 on resume이라고 해서 화면이 보여지는 시점에 register listener라고 하고 자 sensor listener라고 하는 리스너 객체를 넘겨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sensor manager라고 하는 데 보면 점 해서 보면 자, get default sensor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 sensor type을 지정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sensor 점 해서 여기 보시면 type이라고 해서
센서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입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get default sensor라고 해서 타입 오리엔테이션을 지정하고 세 번째는 센서 매니저 점, 자, 센서 딜레이 UI라고 해서 옵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저기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줄이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센서 쪽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경이 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게 자, 리줌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퍼즈일 경우에는 여기가 퍼즈인가요? 예, 여기 퍼즈일 경우에는 리스너를 다시 자,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러려면 unregisterListener 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센서 리스너라고 해서 리스너 객체를 전달해 주면 얘가 언리지스터 리스너가 되겠죠. R자는 소문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센서의 값을 어디서 전달받는다고요? 여기 온 센서 체인지 돼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 나침반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이 센서에서 받아온 방향값을 이용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지 쪽에서 예, 봤을 텐데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돌릴 수가 있어요. 비트맵 이미지를. 자, 그렇게 해서 돌려주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값을 한번 찍어보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건 로고.d라고 하고, 자, 여기에 자, mySensorListener라고 하는 태그 이름을 한번 넣고요. 여기다가 자,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아 센서라고 할까요? 그냥 자, 센서 샵 0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 보면 values에 인덱스 0을 넣으면 요 값이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 앱을 실행을 하고 이 단말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로켓에서 변경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변경돼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단말을 돌릴 때 방향이 바뀌는 그 값을 이용해서 자, 나침반 이미지를 돌려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예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예,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실행하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시고요. 자, 방향이 바뀌는 거.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거. 확인해 보시고 얘기한 것처럼 나침반의 방향을 나침반 이미지 방향을 실제로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우리가 어떻게 한 거죠? 자, 나침반까지. 그죠? 아이콘을 추가하는 것과 나침반까지 봤고요. 아이콘을 추가하는 거는 언제 쓴다고요? 자, 우리가 커피숍 같은 거를 지도 위에다가 위치를 커피숍 모양으로 뿌려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 정보를 우리가 보여 줄 때, 자,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뭐 실행이 좀 됐네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로켓에서 필요한 정보를 뿌려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네요. 센서 0, 샵 0이라고 해서 계속 값이 바뀌죠. 그죠? 이게 제가 지금 돌려보면 이게 계속 값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미지를 돌리면 더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